안녕하세요. 육아의 한복 레슨입니다. 네, 다시 이어지네요. 제가 항상 와이파이를 끄고 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깜빡깜빡해서 매번 두 번씩 이렇게 영상을 끊었다가 찍거든요. 네, 2cm를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고 손에도 1.5cm 올려줘야 되는데 1cm만. 이거는 1cm만 올려줘. 또 짧아지면 안 되니까. 이분이 10월 5일 시기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에 찾아가시도록 할 거고요. 가봉 안에서 보니까 살짝 이게 치마 주름이 이게 탑드레스는 가슴 아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전통 한복 같은 경우에는 가슴 선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 한복 같은 경우는 저고리를 치마 주름이 살짝 들어줘요. 그래서 등을 약간 여유있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탑 드레스 같은 경우는 허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슴 아래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역선을 좀 더 이렇게 작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선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한 0.7 정도 보통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주는 거죠. 좀. 제가 그냥 이거는 감으로 네, 요 정도? 아니다, 0.5 줘도 되겠다. 0.5를 더 넣어줄 거예요. 2cm씩 줄여줄 건데요.
0.5cm 들어가서 대신 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제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탈색을 했거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검은 머리가 이쁜데 이러시는데 제가 탈색하는 걸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뭐였냐면 시집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꼬르륵 소리가 나네. 아직도 엄마는 결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고 계시죠?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지금 문 열어놨거든요? 청소해가지고 먼지 좀 나가라고? 근데 시끄럽죠 확실히.
부츠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구독자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꾸준히 한 명씩 방문에 콩나들 있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 수정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깨에 지금 깨끼 치려다가 가공을 한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 영상이 유튜브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제가 전에 면사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입는 신부님이 교회에서 식을 하는데 면사포를 그러니까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막 그 뭐지?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주는 그게 있나 봐요. 꼭 그거를 한대요. 거기서. 다행히 면사포 만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아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쭈뚜리. 쭈뚜리. 쭈뚜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쭈뚜리에다가 면사포를 붙인 거죠. 쭈뚜리도 제가 제가 이거 한복하기 전에 액세서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도매도 하고 했었거든요. 도매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아무튼.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한복 장신구도 제가 만들면 좋은데, 이게 또 액세서리가 부품을 사려면 좀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소량으로 사면 진짜 비싸게 사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그리고 그거 만들 시간도 없고. 그럼 제가 아기자기한 거 만드는 거는 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 게임할 시간이 있다는 거. 어제도 퇴근하고서는 어제 좀 일찍 퇴근했는데 일찍 퇴근했으면 영상이라도 좀 편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터져서 게임만 하다가 잤거든요. 그래서 아유 한심하다. 아 한심한 거 알면서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딱 그 들었던 생각이
역사인 사람들. 분명히 문질적인 거에는 출연해가지고 아니 너무 출연해서 탈인데 제가 그거 액세서리 장사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돈을 쫓는다고 돈이 걸리는 게 아니다.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제 게으르니까 참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이유가 있다. 그만큼 남들보다 더 일하고 부지런히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죠. 저 어제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름이 뭐더라? 이쁜데? 아, 깃잡요, 깃잡.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기억이 안 났는데, 깃잡이라고 여러 일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요. 틈틈이 그냥 돈을 버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입이 조금 생겨서 이제 월 수입이 많아지는 뭐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막 그걸로 올인해서 돈을 벌고 이게 보통 상식적이잖아요. 아니면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올인하는 거. 그런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거지. 쇼핑몰 같은 것도 상품 등록해놓고 뭐 간단하게 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나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내가 가서 노동을 해서 일을 버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상으로도 돈을 버는 뭐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할 일도 떠든다. 여기 그 앞에서 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은 제가 사진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부업으로 시간이 날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와, 부업 개념이네. 부업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다, 뭐 그런. 음악을 이렇게 하지.
다리미에 불을 올려놨었군요. 근데 앞으로는 더 돈 벌기 힘든 그런 날이 다가올 건데,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누구 때문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뭔가 지금도 다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뭔가 뭐 빅잡이었나요? 또 까먹었어. 그런 것처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니면 큰일 나실 겁니다, 진짜. 완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시라면. 공무원도 줄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 근데 진짜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한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효율, 돈 버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거든요. 네, 또 박아올게요.
명씩 잡았습니다. 그 호주 노예 주 맞죠? 그 재밌는 유튜버 있잖아요. 아이고. 그 유튜버가 항상 하는 말이 주 7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단성을 맨날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아 진짜 핸드폰 게임을 지워버릴까? 은근 중독이라서 뭐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저 뭐 하냐면요 이름이 꿈의 정원인가? 뭐 게임을 해서 이제 그 게임을 해서 얻은 그 게임 머니로 집을 꾸미는 거예요. 진짜 비생산적인. 제가 옛날에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요. 그 액세서리 그거 사업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일만 마치면 이제 PC방 가가지고 햄버거 사서 사들고 PC방 가가지고 먹으면서 막 게임하고 그때 게임 리니지였던 것 같아요. 리니지랑 뭐 블레이드 소울인가?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진짜 할 때는 재밌는데 뭔가 남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한다면 이제 연주 기법이나 이런 거를 터득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재능을 좋은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제 무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게임은 뭐 게임 중독도 심각해요. 근데 저는 중독은 저는 안 돼요. 이제 한 번 딱 끊으면 네,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든지 중독될 염려는 없는데 이제 휴대폰이 생기면서 이제 무료함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 심심한데 뭘 해야지? 핸드폰 찾고.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도 좀 기다리고 여기 소매산 깎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 깎는 게 안 보인다.
안 보이네? 제가 막 그런 욕심이 없는데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은 돼요, 막연히. 아, 어떡하지?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수입이 없다 보면 진짜 난감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 조민 사건도 그렇고 임종석 아시죠? 비서실장 했던 그 여자애가 22살인가? 그런데 명품을 막 도배를 하고 다니고 막 학교도 조민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외국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실력은 없어 보이는데 막 네. 그리고 세계를 막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화가 났어요. 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임종석도 보면은 저는 그 인간이 주사파잖아요. 운동권 그 뭐지? 북한에 임수경 보낸 인간이잖아요. 간첩 같은 놈. 그런 인간이 되게 깨끗한 척. 조국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깨끗한 척, 막 되게 젠틀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보다 더 더러울 수가 없어 하는 짓들이, 해용 짓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이 얼마 6억인가 그렇대요. 신고를 한 게. 그런데 딸은 그 한 학기에 뭐 학비가 1억이라든가 1년에 1억인가 한 학기에 1억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학비에 보내고 완전 막 팔찌 하나에 1,5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하는 명품을 도배를 하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 참 좀 굉장히 썩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주사파 집단들 앞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앞에서는 선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더러운 인간들. 근데 그런 인간들이 또 불을 누리고 청렴한 척하면서 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그런 수혜를 보고 있다. 저는 처음으로 좀 화가 났어요. 저는 대한항공사장 그 딸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뭐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하면 갑질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만큼 다가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대한항공 사장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기업을 그렇게 꾸려왔고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회장의 자식이 그런 부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뭐 사과를 하고 뭐 하여튼 인성은 뭐 어쩔 수가 있나요? 근데 임종석이나 조국 같은 인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래요. 아, 나 오늘 정치 이야기 안 했구나. 근데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겨서 뭐 금고도 있었다면서요, 집안에. 거기 뭐가 들었을라나? 그 이중적인 게 너무 화가 나.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근데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이 쇼에 잘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냄비 근성에 또 그런 쇼에 잘 속아. 선동하기 쉬운 국민들. 지금도 맘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지금 친문이잖아요. 그런 맘카페나 페미 같은 쪽.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좀 반하는 그런 입장인 사람들은 강퇴를 시키고 뭐 그런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강퇴 한번 당했었어요. 웃겨서 그때 제가 고소할까 막 했었는데 아 고소 아그 사이버 신그 뭐지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카페들이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이 되냐고요. 왜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길 원하지? 그거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뭐 그런 거, 독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런 댓글을 뭐 올리면, 막, 나랑 같은 목소리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막 공격을 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여기 공산당이 다 됐어. 어떻게 반문이면은, 응? 반문은 살 수가 없는 나라야? 오늘 정치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아침에 임종석 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좀 성향이 지금 정권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민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아침에 정치 이야기를 막. 정치 이야기 안 좋아하실 텐데. 아휴. 아침에 임종석 딸을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 소리 했습니다.
저 구독자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 소매, 저고리에 소매 달고 있어요. 어제 가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봉이 잘 끝났고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 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미 판이요. 진짜 저고리 할 때는 저는 필수예요. 어머, 나가셨어. 아는 채 하지 말고. 인사를 하지 말고. 지워야 될 곳이 보이는데 제가 연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 무심결에 막 끊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안 보이네요. 전에 막 말 거시니까 또 나가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막 말을 해봤더니 어? 말을 건네봤더니 또 나가셨어. 아, 어떻게 하란 거지 날. 근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었지만 진짜 몇 명 없을 때 글 쓰기 진짜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소매를 달아서 다렸고요. 슝. 이렇게 소매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안감도 소매를 달아야 하겠죠. 제가 계속 요즘에는 암홀 조고리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면 조고리를 언제 했지? 아, 나그랑 조고리. 그 이 신부 시스루 조고리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평면 조고리였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추석 때 박술려 한보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협찬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평면 조고리를 하더라고요. 평면 조고리 하면서 깃도 높게 하고 딱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눈에 띄어서 왔다. 이게 뭐야? 그래. 그죠?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무대 보관하면 됩니다. 조끼 박아서 무대 보관하면 안에 거 물론 그집 안에 거는 우리가 하는 거가 이거 그거 있고 요거 이거 된다. 요새 요런 조끼를 많이 하더라고. 아, 이 조끼가 있더냐? 아니, 이런 조끼를 많이 한다. 이 조끼 색깔은? 네, 딱 바퀴가 많이 한다. 옛날 두루마기였네. 이 디자인은 옛날 거죠? 옛날에 할배들, 크라이베들 두루마기 같다. 이런 조끼를 억수로 많이 하더라고, 요새. 걸쳐보세요. 군대 의상을, 그때 조끼를. 그죠? 이쁘다. 선생님인데?
언니 이 옷을 이제 맞췄다며. 어. 이러다가 나 사, 그, 모시고 어떤 내나 바람과 이집에서 맞췄다. 넌, 니가 이, 이 보자 해놓은 거. 설마 나가, 설마 잘 다니. 이거 벗고 입을까? 저거 바바리 대신에 입으면 되겠네. 언니 이런 옷이 많으니까. 나는 이런 옷을 보면 급봉 넘어가는 밖에도 우리 학교를 보면 언니 사이즈다. 응. 어머야. 아니요. 좀 작아요. 제가 가슴이 없어가지고. 아 입을 사이즈, 거예요? 네. 제 사이즈가 하다 보니까. 언니야 사극에 나오는 옷 같다. 그래 이 있는 걸 이쁘자. 나는 이놈 옷을 보면 거품 넘어 간다. 그죠? 보기보다 색깔도 괜찮고 오자. 작다던데. 네 가슴 부분이 작아. 이게 지금 옷 이가 작품이야. 디자인은 이쁘게. 이거 제목 바르는데요. 어? 제목 바르는데. 천연염색에다가 디자인 가봐 이런 걸 보면 가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 원단이 없어요. 소재가? 네. 왜? 이 소재를 어디서 그랬지? 진단한다 그것만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맞춰드리고 하니까 이제 원단이 없는 거예요. 아 완전 조금만 남았네. 네. 요 입은 딱 맞겠다. 자기 맞지 않나? 자기한테 맞춘 거래. 다 작아요. 이것도 그럴 거. 네. 저게는 하여 멋이 저걸 보면 그뿐 넘어 같은데 비다 나는 하여 있나? 너무 이쁘지? 안정 맞고 그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네. 네, 손님 옷 보러 오셔가지고. 자, 이것도 똑같이 겉감하고 똑같이 소매 산 요거 한번 봐가지고요. 안감에 소매가 안 그렸군요. 짜짜짜, 또 그려줍시다요. 야,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제가 손이 느리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제가 대회 같은데 가서 네, 뭐 우승하고 하는 거 보면은 손은 빠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자. 맞다, 간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는 바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바쁘고 왜냐면 10월 5일날 식이 많거든요. 지금 세 팀이 있어요. 그래서 네 팀이었나? 그래서 이번 주까지 두 팀 완성을 해야 되고 당이 맞추신 분은 4월달에 입으실 걸 맞춰가지고 굉장히 느긋하셔서 그리고 허리치마 맞추신 거 샘플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자 다가올게요. 근데 저는 유튜브 말고도 하나 더 생각하고 있어요. 일할 거. 부업은 아니고 옛날에 그 웅진코웨이가 렌탈 정수기 렌탈을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IMF 때 그때가 IMF 때 맞죠?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도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이 불경기에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 이거 작업하면서 사장님한테 그것도 같이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씨,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걸 하려면 또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샘플을 언제 만드냐고요. 그거를 할까, 아니면 이거를, 이거 패키지 있잖아요. 패키지 사업을 할까. 그러고 있죠. 고민하고 있죠. 하나 하기도 벅찬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소매를 안간에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제가 전에 그 저는 정치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때 라이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는 몇 명 들어왔다가 뜨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온 거 혼자 계시다가 혼자 이야기하시다가 사람이 들어온 걸 알았어. 근데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저처럼. 근데 대답을 하면, 아, 저는 귀팅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틀어놓고, 저는 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채팅 참여는 못하는, 뭐 그런. 그래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시죠? 왜 말씀이 없으시죠? 그렇다고 그냥 나가버리기, 내가 한 명인데 미안하고. 근데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했었죠.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그 제 태블릿에 화면 밝기를 낮춰놨군요. 최하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고. 근데 진짜 폐업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 동네 다니시다 보면은 근데 굉장히 많을걸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상권이 죽어 있었어요.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한 10년 됐나? 그런데 건물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뭐 재산세 이런 거 내잖아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세는 받아야 되는데 그 세를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 제가 저희 매장 위에 3층에 작업실을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뭐지? 안에 그게 처음에 뭐였더라? 처음에 아 에어로빅을 했던 것 같아요. 에어로빅. 그런데 거기 그 가정집하고 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안에 뭐라 그러지? 콘크리트 벽을 막 만들어가지고 미로처럼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뭐 에어로빅 하는 데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철거하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그 직사각형에 그냥 깨끗하게 돼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페인트 칠이나 좀 하고 전구나 좀 갈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철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냥 웬만한 벽이 아니야. 건물 막 건물 벽같이 한 몸이 돼 있어 벽이. 그걸 부수려면 진짜 큰 공사가 되겠는 거예요. 막 나무로 가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완전 시멘트로 벽을 만들었더라니까요. 콘크리트 벽. 아 이거 대체가 안 선다.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돈 들여서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그게 세가 뭐 돈이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기했죠. 제가 만약에 그거 얻었으면 거기서 독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집에서. 거기가 에어로빅 하다가 마사지 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에 침대도 있고 막 주방도 다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방도 막 몇 개가 있고 막. 저는 그거 얻으면 작업실이 아니라 수강생 받아가지고 이거 바느질 한복하는 거 가르치고 저는 또 좀 특이한 디자인의 옷들을 또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멀어도 막 배우러 오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가게 옮기는 것도 내가 있던 가게가 나가야지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게가 안 나가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손해를 보면서 완전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받아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쉽게 옮기지도 못하죠.
또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손이 느려지기 시작하죠. 빨리 빨리 빨리. 진짜 바쁠 때는 카메라 이거 그 라이브 하면서 못해요. 어제도 가봉하러 오시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방송을 못했는데 진짜 급할 때는 방송이 고맙고 자 이거 또 바꿔주시고 밖에서 기웃기웃 대시지. 보통 양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잖아요. 근데 한복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한복 지으시는 분 하면 할머니들을 떠올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젊고 또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신뢰를 좀 못 줘요. 그래서 제가 대회 나가서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제 기술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보통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기술이 좋은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왔을 때 어린애가 있어. 그러면 엄마 어디 가셨노?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어깨 박아올게요. 얍. 아이고 다리야.
다시 먹자. 됐네. 근데 수사님들 같은데 좋은 뜻을 가지고 정신
조금만 지 지원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저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만 할 때는
교수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예. 참이가 오늘 집회를 하다 보니까 괴이한 일도 일어나네요. 아, 저희는 딴 거 없어요. 딴 정치인이었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이재명이라서 온 겁니다. 이재명이라서. 예? 다른 정치인 탄원을 하셨다면 그냥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악마 같은 놈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을 하시다니요. 학자께서. 예?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없습니다. 손석희 태블릿 PC 때문에 저희는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후 JTBC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으로 전작권들아, 잘 봤냐? 이게 아스팔트다.
네. 한 시간 반 하고 있네요. 한 시간 반째. 이국종이라는 교수가 이국종 교수가 어이없는 짓을 하네요. 의학 박사가 뭔데 이재명이를 선처를 해달래.
대학원하고 아주대학교 사이에 그 제2 주차 빌딩 가는 길 앞입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해야 돼요. 또한 이것도
Yeah.
자, 우리 그 이기석 교수님 실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본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 아니요, 저희가 여기 빨리 있던 데부터 넘어가야 돼서. 이제 못 들으면 한번 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환자들이나 좋은 동네를 오거든요. 그 환자들한테
Thank you.
서울 들어왔다가 오늘 들어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방송을 하고 이도치 스튜디오에서 다시 지금 12시에 바로 대구를 가서 예정대로 윤창중 TV 방송 출연과 오후 대학 강연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녹아져서 한 가지 스킵으로 빠진 건데 이탈라이트하고 혹단에 오늘 구미 집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오전에 오늘 제가 대구에 계속 있었으면 거기 참여했을 텐데 서울 왔다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안 됐고 그 대신에 지금 톱라이트하고 혹단을 마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JTBC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까 지금 성우수님이 저희 미디어치 사무실 오셨는데 제가 약간 혼선 일으켜가지고 방송에 늦어졌는데 저는 성우수님 여기 방송하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정준길 변호사, 유여의 박사, 이 성우수님 이렇게 해서 최서원이 지금 내 태블릿이 아닌데 왜 내가 태블릿으로 국정농단한 것처럼 그런 왜곡 보도 있냐 손석희 사장을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고소장 가지고 다 최서원과 합의를 했고 도장을 받았고 1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그걸 제출을 하고 역시 성호수님, 유호 박사, 정중일 변호사 다 3시에 JTBC 앞으로 다 집전을 하죠. 저는 못 가요. 저는 그거는 태블릿 관련 집회는 절대 못 가게끔 딱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4시에 윤창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지금 김성철 그 삐딱선 TV 때부터 제 목소리가 좀 잠겼다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집회 참여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 국번 집회가요 마이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뉴스타운 집회나 이런 것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안 들리니까 좀 이게 막 지르니까 이게 저뿐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국번의 3대 연사라고 하는 저 도태우 변호사 박성현 조필 저 다 셋이 목이 갔거든요. 네. 이 국번이 참 이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국번하면은 태극기 집회의 지킴이로 이렇게 얼마나 오랜 기간 신뢰를 받으면서 활동한 조직인데도 그 스피커나 제대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남에서 좀 뉴스 가지고 그냥 욕이 나야 되면은 국번보다 막 3배, 4배씩 이 돈 걷어들이는 거 이게 과연 보수 지형도에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원리인가 정말 시장 구도로 그렇게 온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데 돈이 안 가고 애들 그냥 유흥거리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쪽으로 보수 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그냥 납득이 안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바꾸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납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이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국번하면은 태극기 집회의 지킴이로 이렇게 얼마나 오랜 기간 신뢰를 받으면서 활동한 조직인데도 그 스피커나 제대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남에서 좀 뉴스 가지고 그냥 욕이 나야 되면은 국번보다 막 3배, 4배씩 이 돈 걷어들이는 거 이게 과연 보수 지형도에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원리인가 정말 시장 구도로 그렇게 온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데 돈이 안 가고 애들 그냥 유흥거리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쪽으로 보수 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그냥 납득이 안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바꾸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납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번 집회에 대해서 토요일날 목이 좀 회복이 안 되면은 좀 집회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할 게 많은데 아니 집회보다는 저는 오히려 방송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방송이 자꾸 지장을 받으니까 요거 먼저 할까요? 이게 내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거 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진경단 탈당설에 공지영 박사도 못 다는 게 비난했대는데 어제 언론사들이 일제히 뭐 진중권이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조국에 대해서 정의당이 잘못 대응한다 조국을 데스노트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안 넣는다 이거 항의해서 진중권이가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지금 다들 보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하더니 그 대한민국 모든 기자를 다 써도 저는 못 속입니다. 내가 뭐 이 친구하고 내가 하루 이틀 내가 봤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항의 뜻으로 탈당을 했다면요, 진중권이가 지금까지 이 사태 올 때까지 조국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 수사하라, 조국은 사퇴하라,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집어넣는 그 로그를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진중권이는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을 한 번도 했어요. 그 입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오는 인간 아닙니까? 입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공정이 여기다 찍었지만 지식은 원래부터 없고 도덕성 이런 거 원래부터 없고 그냥 오직 나불나불 입 하나 갖고 먹고 살아온 친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을 한 번도 안 열었는데 뭘 조국에 대해서 뭐 정의당의 처신을 항의한다고 탈당을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공지영도 지금 뭘 몰라가지고 자기 남자 사람 친구라는 표현을 쓰면 딱 적당할 거예요. 아마 진중권, 공지영, 조국이 아마 거의 82학번 뭐 63년생 동갑 뭐 조국은 나이가 왔다 갔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구로 지냈어요. 세 명이 옛날 트위터 한 2011년도 12년도 그때 제가 그때 트위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국, 진중권, 공지영이 거의 완전 동갑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이 공지영과 조국 남자 사람 친구란 표현 쓸게요. 남자 사람 친구. 그래서 이 진중권이 지금 자기 남자 사람 친구 조국을 배신했다고 지금 이 공지영이가 진중권을 막 인신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공지영은 조국 사태가 막 시작했을 때 집으로 책한권이 배달됐다. 그의 새 책이었다. 진중권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트윗에서 누가 부르고 친했던 동기동창을 겨라서 뭐라고 말을 할줄 알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맨날 트윗에서 이 친목지가 제왕들이에요. 이 닭대가리들 친목지라고는 게임도 안 되는 이 정군 진중권 공지영 조국 이 친목지의 제왕들이 맨날 트위터에서 누가 중거라 그러고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도 뭐 응원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죠. 그냥 진중권이 가지고 감각의 역사 뭐 책냈나 보죠. 또 거기서 또 갖다 뺏겼나 보지. 이거 공지영은 그의 요청으로 동양대에 강연도 갔었다. 참 먼 시골 학교였다. 오늘 그의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뭐라는데 속으로 실드를 치려다가 돈하고 권력 주면은 자유한국당도 갈 수 있겠구나 마음으로 글을 보냈는데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만 주면 진중권이는 아무데나 못 팔러 간다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데 진중권이 원래 그런 인간은 맞는데 공지영이가 지금 조국에 대해서 항의해서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그렇게 서로 애들처럼 친구 사이 뭐 우리는 영원한 친구 했던 진중만은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되는 건가? 이거 보세요. 싫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 독일에서 그 한 6년 있는데 박사기 못 땄어요. 진중만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내가 이거를 이 소개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2013년도에 이네들하고 제가 들이받고 싸움을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013년도인데 트위터에서 이 삼총사하고 그나마 제가 공지영은 제가 원래 대학 때 막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문학 동아리만 했으니까 공지영 소설은 제가 다 읽었었을 때예요. 뭐 그런대로 제가 좀 재밌게 읽은 소설로 기억이 돼서 학회 때도 많이 했었고 공지영 소설은 그 제가 그때 트위터에 툭툭툭 올려줬다고 공지영 뭐 인간에 대한 예의라든지 그런 유형의 소설 좀 요즘에 이렇게 딱 꽂히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 살아라 그런 책들 그 착한 여자 뭐 이런 책들 많이 다 읽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두 시간이 넘었네요. 좀 이따가 올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저 인간이 대충 읽었어도 될까?